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전하는 테레비 같은 데서 선전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정신을 엄마가 사다 줍니다. 자기 애를 위해서. 애를 죽이려고 사다 준 사람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자, 식물성 식품이라 하는 것은 암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리를 위해서 좀 나쁘게 해버리면 또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은 암을 오히려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 식물성 식품은 단백질이 알맞게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적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냥 알맞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게 들어있는 것하고 알맞게 들어있는 것하고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을, 동물성 식품 기준을 해버리면 알맞게 되는 것을 적게 들어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잘 생기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알맞게 되어있으니까. 다음요. 예.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 지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옵니다. 여성 호르몬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식물만 먹으면 성욕도 없어지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됩니다. 자, 식물성 식품은 암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식품은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항산화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항산화성분, 그러니까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드셔야 되겠죠. 그게 비타민입니다. 몇 가지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식물에 들어있는 색, 향, 맛을 내는 어떤 성분들. 식물에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한 것을 사가 드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강한 것을 싫어합니다. 자꾸 약한 것을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자, 식물이 동물성 식품 중에서도 더 해로운 것들은 자꾸 손을 대는 것입니다. 사람 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능하면 안 대야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람의 손을 거치면 위험해집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위험한 동물들입니다. 다음. 자, 강황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정신을 엄마가 선전을 보고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자, 강황이 육류가 강황이 동물성 식품 왜 해로운가 하면 거기는 사람이 손을 가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듭니다. 맛있게 보기에 좋게 좋은 냄새가 나고 그게 자꾸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해로운 것들이죠. 청가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청가물 한 500가지 정도 됩니다. 다음. 자, 불에 구우면 해롭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불에 구우면 뭐 금방 좀 대뱉어버리고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구우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성 식품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리고 식물성 식품도 구우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도 구워 먹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요 보면 연탄구이, 숯불구이 뭐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여기 저절 이제 타오를 때 먹고 소위 불냄새 가면 그런 음식을 더 좋아하죠. 자, 왜냐하면 구우면 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저런 이름에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럼 저런 이름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걸 외워야 암 예방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약은 구우면 안 된다. 예. 다음. 자, 불에 구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성 식품도 불에 안 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든지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다음요. 사람들은 다 삶아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삶은 고구마보다요. 구운 고구마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우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면은 이게 소금에 절인 채소 김치죠. 예, 김치는 발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를 하십시오. 김치는 발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암입니다. 다음. 소금은 독극물입니다. 소금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연기를 쏘이면 안 됩니다. 예, 연기를 쏘이면. 연기를 쏘여야 또 사람들은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도 그냥 먹지 않고 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행동이 보면 처음부터 100% 틀려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소금의 절임 생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롭죠. 네, 다음. 본래 생선은 이 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선을 좋은 친구입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소금을 쳐버리니까 이 1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소금이 해롭다. 그 말이죠. 채소는 몸이 좋은 것입니다. 소금을 쳐버리면 이게 2금 발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해롭다. 예.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자, 기름을 튀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기름에 튀길수록 또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나중에 해롭다는 걸 조금 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름이 튀기면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변성이 됩니다. 튀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저도 한 200도 이상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성이 잘 되겠죠. 뭐든지 열을 가해버리면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훨씬 해로운 물질이 생긴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긴 거 사람들도 기름 튀긴 걸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름 튀긴 거 맛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기름 튀긴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항암식품 그리고 암 예방식품 이겁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권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한쪽으로 먹으면 안 된다.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고루 하는 것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식물도 먹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암 환자들은 음식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생깁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면 면역 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면역 물질은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우리 몸에 큰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여도 될 정도는 아주 미세한 정도의 단백질만 있으면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은 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식물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식물에 단백질 안 들어있고 동물에만 들어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풀만 먹는 소는 덩치가 커집니다. 아시죠? 예, 소는 덩치 커는 것은 근육 아닙니까? 고기 아닙니까?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죠. 풀에 단백질이 될 만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곡식, 채소, 과일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만들기 위해서 큰 덩어리를 먹어보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손해가 훨씬 더 크다. 네. 자, 하나씩 다음요. 하나씩 짚고 가겠습니다. 면역 물질 다음. 그리고 치료 과정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그리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몸이 많이 충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절대 밥맛이 없습니다. 설사를 하게 되면 고토가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못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돼요. 먹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평소에 먹었던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더 먹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은 다 먹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먹고 싶은 것을 억제해야 되고 먹기 싫은 것을 자꾸 먹게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자, 다음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으면 살이 좀 빠집니다. 이 암 치료할 때나 과정에서는 이 체중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말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음식을 못 먹어서, 병적으로 못 먹어서 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다릅니다.
양인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양인 것이 있고, 하나는 병적으로 양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이 알맞게 건강하게 양인 것을 가지고 뭐 어디 병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자, 현미는 네, 단백질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현미는 이 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철이 부족하면 암 환자들 대부분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변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빨리 자란다는 말은 피를 그만큼 많이 예,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예, 암 환자들은 예, 보통 빈혈이 있습니다. 그 빈혈은 철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병미에 비해서 현미는 철이 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그래서 병미를 먹으면 빈혈이 오게 되어있고 현미를 먹으면 빈혈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에 따라서 채소의 색깔에 따라서 철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 이 소고기만큼 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은 소고기가 단염 뭐 철 하면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록색 채소도 많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백색 잎채소에는 철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잎채소 를 우선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백색 잎채소는 달콤한 맛이 나고요. 초록색 잎채소는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록색 잎채소를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백색 잎채소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백색에 속하는 것은 바로 양배추. 그리고 원래 초록색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백색으로 바꿔서 키워가지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는 원래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라도 초록색이 없어지도록 싸매 뿌리죠. 그래서 그걸 맛있다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